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오늘의 깐댄즈. 조식 대 야식. 조식 대 야식. 참고로 말하자면 저희가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픈 상황이에요. 조식을 안 먹고 역대급으로 배고픈 상황이에요. 뭐가 좋아요? 조식, 야식 중에? 그쪽은요? 저 급식. 뭐 좋아해? 저요? 네. 저 방정식. 방정식 좋아한다. 이 밥을 안 먹으니까 둘 다 외전이 안 돌아가요. 밥을 먹이 먹여야 드리빙이 튀어나오거든요. 누가 뭘 먹을지 어떤 게임으로 하죠? 오늘 조식 대 야식이 우리나라에 한정돼 있는 게 예를 들어 프랑스의 조식. 아, 먼저 만상 강하고. 세계어 맞추기. 아, 세계어 맞추기. 리시 팔로마. 너 밥 먹었니? 네, 지금 먹었어. 리시 팔로마. 개새끼야. 어느 나라 말이죠? 러시아. 배부르다. 식사 언어잖아요, 식사 언어. 안녕하세요. 정답. 개새끼야. 케찹이들 개새끼야. 리벨로. 좋은 사람? 프랑스어입니다. 아, 나 이거 아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막 핫했는데 이거 저기 남북정상회담에서. 아니, 뭐지? 비정상회담에서. 잘생긴 사람? 맞는데. 예쁜 남자. 그걸 우리나라 말로? 조광미 남자. 우리나라 말로? 정재열. 너 진짜 땡미남이다. 꽃미남이다. 정답. 이제 딱. 누가 씨발놈? 제가 진짜 씨발놈이야. 씨발놈이야. 어이 씨발놈 개새끼. 좋은 말이다. 씨발놈 개새끼야. 배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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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발음이. 아, 진짜 못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배지워. 아, 배지워. 아, 배지워. 힌트. 땡땡땡 하지마. 응? 응? 열받게? 정답. 나를 화나게 하지마. 말하시고. 대단해요. 정답. 거기도 승. 우리 개참인들 말하시. 시발럼 배지워. 개새끼야. 그럼 저는 야식. 저는 조식.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조식을 안 먹는 사람인데. 야, 아, 저, 이게 조식이에요? 뭐야? 네, 맞아요. 아, 짰네. 뭘 짜? 왜 이게 조식인데? 왜 조식이 아닐 수가 있죠? 아침에 삼겹살 먹을 수 있죠. 맞는 머리 쓰세요. 이거는 뭐야? 기분도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하모, 하모. 그럴 땐 아침에는 고기를 먹고, 저녁에는 하모, 하모.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삼겹살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저 오늘부로 각자 밥 보이콧을 하는 겁니다. 간식 투쟁. 이거 뺏어주세요. 와, 너무 맛있어. 아니마 이 시발놈 개새끼야. 아, 아까비. 오, 다 먹었어. 짭짤하긴 너무 맛있다. 한국살이 이 맛이야. 다음 음식 갈까요? 아니요. 딴 것 같은데. 와, 어떻게 한국살만 싹 골라 먹었대요? 이건 뭐예요? 소시지도 있고, 버섯도 있고, 국물이 아닌 게 이거 먹고 싶다. 다음 음식 갈까요? 이거 먹고. 다음 음식 주세요. 버섯도 있고. 야. 다음 음식 주세요. 같이 하셔야지. 다음 거 맛있는 거 나올 수도 있잖아. 자, 하세요. 다음 음식 주. 다음 음식 주세요. 뭐야? 이게 뭐예요? 치즈닭. 치즈닭갈비고요. 치닭. 여기는 영국. 조식. 영국식 조식? 영국에서 이렇게 먹어요? 저 콩이 유명해요, 영국에서. 아, 이거 유명한 콩이에요. 네. 무슨 콩인데요? 그게 완전 콩인걸요? 이게 뭔데? 대동님 어떻게 좀 풀리셨습니까? 아, 너무 맛있어. 만족. 하나, 둘, 셋 겹친 다음에 한 입에 먹는 거 햄버거처럼. 너무 맛있다. 배고팠거든요. 맛이 어때요? 수바라시. 수바라시예요? 응. 치즈 진짜 많이 넣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조금 들어가는 게 진짜 수바라시.
옆에서 먹고 싶다. 너무 먹고 싶긴 하다. 뭐야 이게? 부대찌개 좋아서. 아, 부대찌개 품이구나. 아, 두릅게 먹었네. 먹으면 안 돼요? 와. 다 드셔도 되는데 콜라를 갑자기 와. 다 드세요 마침. 안 먹을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야? 왓도 아이도. 왓도 아이도는 뭐야?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무슨 맛이냐면 짭짤한데 매콤한데 달달해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죠. 네. 맛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야 점점 이제 뒤집히네. 아 진짜 딱 우리 집에서 아침에 이렇게 밥 나오거든. 야, 제대로 살았다 오늘? 아 그럼? 아 근데 이거 내가 비빔밥을 안 좋아하거나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약간 한국식 아침상 같은 야식이구나. 이게 뭐라 하죠? 고상지? 고라니.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 고라니라니요. 아 너무 무식하네. 고상지는 저 너무 무식하네. 고사리 때도 대비하는 게 대단한 것 같죠. 와 너무 맛있겠다. 재현 씨가 비빔밥도 고라니 고라니 좋아하고 제가 진짜. 또 진짜 맛깔나게 비벼주냐. 숫자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 숫자보다 너무 이게 와. 아 들어가네요. 이렇게 먹으면 어. 뜻밖의 게이득이고 야채 다 가져가줘서 아 지만장 좀 먹고 싶다 좋아? 자 아 치즈 치즈 뭐하세요? 아 치즈는 없잖아 밥상 갤러리 닭갈비랑 밥이랑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자, 김 하나 또 치즈 아, 많이 줄게 치즈 잘 먹고 되지? 여기 줄게 별로리요, 저도 먹고 싶었어요 진짜 안 돼요? 김이랑, 아, 김이랑 써먹어 언니 손을 막 써먹어 막 김이랑 써먹는 게 꿀맛이지 돌아온 반찬! 뭐예요? 계란토 포스트 오늘의 간식 게임 망원 맞추기 맞추는 거 잘해요 실제로 망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새끼 먹으면 돼지 돼요 비슷해요 탈절 정답 아 좀 이거 아 뭐가 아 뭐가요 아 뭐가요 아 뭐가요 구성에서 혼자 먹고 있어 안 먹었어요 돼지 새끼야 안 먹었어요 답 먹어봤자 내가 아는 그 맛이에요 정답 그 맛이라서 먹는 건데? 그치 내가 아니까 먹지 그 맛이라 먹는 거야 모르면 먹지 죽을 만큼 운동하고 안 죽을 만큼 먹어요 정답! 어! 어떻게 다 알겨 그 지금 생각났어 정답! 승! 너 좀 지겹겠다 어 좀 아까 이거 맛있네 이거 계란에다가 같이 이렇게 단 거 뭐냐? 설탕! 설탕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하는 거야 이거 맛있어 개꿀 맛이야 계란 토스트 개토 다음 음식 주세요. 주세요 야식의 부동의 1위 이 영상은 밤에 올라가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근데 접시가 맞아요, 이게? 아니요, 아까 계란 같은 거예요. 짭짤하니 너무 맛있다. 알아요? 이 계란 노른자 이 면이랑 같이 먹으면 빛깔 나는 거? 그래? 네. 광고 찍어본다 우와 기깔나게 먹긴 하네 이 집이 진짜 잘 먹네 이 집이 와 씨 질 수 없네 라면이 낮에는 그렇게 생각 안 나다가 라면이 낮에는 그렇게 생각 안 나다가 밤만 되면 생각이 나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은 다이어트를 혹시나 하고 싶다면 딱 오늘만 먹으세요 오늘 마지막 오늘은
오늘은 먹어도 0칼로리야. 오늘은 오늘만 나랑 원래. 같이 먹자. 나랑 같이. 자, 이렇게 조식 대 야식을 해봤는데 확실히 오늘은 틀을 깬 기획이었어요. 저녁에만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기획이었어요. 아까는 막 뭐라 해놓고는 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지금 이야기 말하면 맛있게 짰어 안 짰어? 안 짰다니까요. 게임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어. 아니 몰라서 모르는 거야. 저주 느낀 게 있어 이 개새끼야. 이게 우리 핫도그TV의 신뢰관계입니다.